자, the flu. 여기 flu가 무슨 뜻일까? 감기, 감기, 독감 이런 뜻이겠지? The flu is spreading throughout the country. 그 독감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hroughout 밑줄 가볼까? throughout 밑줄 가볼까? throughout 같은 경우는 뭐뭐를 전역에서, 전체에서,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걸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 number of children are suffering from the flu. 자, 많은 아이들이 are suffering,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기로부터, 감기로부터. 자, 여기서 A number of children, 밑줄 가볼까? A number of children, 밑줄 긋고 R을 동그라미 쳐보자. Number of children의 밑줄 긋고 R을 동그라미 쳐보자. 자, 이것도 너희들이 좀 외워야 될 건데 A number of 한 다음에 이 children이 이 children 대신 child가 오면 안 돼. child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 한 명을 말하는 거지. children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말하고 있어. 근데 이제 A number of 특징이 이 number of 다음에 children이 복수명사로서 어린이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린이 단 한 명, 그러니까 child가 오면 틀린 거야. 그리고 요 R,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A number of children 하면 R로 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is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치? 아, suffering from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suffering from 뭐뭐로부터 고통을 받다. 그럼 뒤에 flu 독감이 나왔으니까 독감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 질병관리본부는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announced, 발표했습니다. announce에다 밑줄 그어볼까? 이게 이제 발표하다 이런 뜻이지? 발표. 발표하다. 어제 배운 내용 중에서 똑같은 표현이 있지? 바로 release. release. 이것도 똑같이 뭐 발표하다, 공표하다 이런 뜻이야. announce,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that, er을. the threat of catching. 여기서 말하는 threat은 위협, 위협 이런 뜻이지. 위협, 위협. catching the flu. catching the flu라는 거는 감기에 걸린다는 거겠지? 뭐 감기를 잡다라는 뜻보다 감기에 걸린 거지. 감기에 걸리는 그 위협은 will remain,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until April까지. 그치? so 그래서 they encouraged children to get a flu shot. encourage 같은 격려하다. 무엇을 격려하다, 조장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들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to get a flu shot, 그러니까 flu shot 하면 주사기, 감기 그 주사기 말하는 거지, 독감 주사. 독감 주사를 맞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지. If you get chills, 여기서 chills는 오한. 감기 걸리면 막 떨리고 열이 많이 나고 그러지? 오한, chills, 오한이란 뜻이야. 당신이 만약에 오한을 갖고 있다면, a fever, 오한, 그리고 fever, 열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aches, 아픔을 갖고 있다면, contact, 접촉해라. 만나봐라. 누구를? Your doctor, 당신의 의사를.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이런 뜻이겠지? 즉시 get a flu shot 감기 독감 주사를 맞아라 and 그리고 stay healthy 좀 건강하게 머무르고 있어라 건강하게 머무르고 있어라 건강하게 머무르고 있으라는 뜻은 좀 건강하게 좀 쉬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지? For the rest of the winter 겨울에 남은 기간 동안 겨울이 끝날 때까지 좀 건강하게 좀 있어라 이런 뜻이겠지? Everyone 모두 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좀 배웠던 거 짚고 넘어가 볼게. 더 플루가 뭐라고? 독감 이런 뜻이야. Is spreading 같은 경우는 뻗어져 나가다, 퍼트려지다 이런 뜻이고 drop 같은 경우 뭐뭇을 통해서, 뭐뭇을 걸쳐서 그러니까 the country 이렇게 나왔으니까 전 나라에 우리 한국에 다 걸쳐서 더 걸쳐서 그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Number of children 같은 경우는 number of 다음에 이 children 자리에 child가 오면 안 된다. Children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고 child 같은 경우는 어린이 한 명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number of 특징은 여기에 어린이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 그러니까 children이 오는 게 맞지.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R이 오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is가 오면 틀리겠지. 그리고 suffering from 같은 경우는 뭐뭐로부터 뭐 고통을 받다 여기서는 그 감기를 말하는 거겠지. announce 발표하다 이런 뜻이지. 발표하다, 공표하다 같은 뜻으로는 release 이렇게 된 거고. 야, threat 이거 같은 경우는 위협 이런 뜻이야. 위협. 그 다음에 catching the flu 감기를 잡았다기보다는 감기에 걸린 걸 의미하는 거겠지. encourage 같은 거는 격려하다, 장려하다, 추천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to get a flu shot 어린이들이 감기 주사를 맞는 거, 독감 주사를 맞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치? 여기 치를 써요. 같은 오한, fever, 열, ache, 아픔. ache 같은 경우는 아픔이라는 건데 stomach라고 있는데 stomach 같은 경우는 배 아픈 거, 그다음 headache, 머리가 아픈 거. contact, 접촉해라.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시. healthy 같은 경우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이겠지. 건강하게 stay하고 있어라, 머무르고 있어라. 좀 비슷한, 좀 헷갈릴만한 게 healthful이라고 있어. healthful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은 이런 뜻이고. The last of the winter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남은 기간 동안, 겨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